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원래 질문 잘하시는 우리 묘유님께서 많이 양보하시고 오늘 아침에 질문해 주셨습니다. 늘 함께 이렇게 방송 이렇게 찍고 편집하고 자막 넣고 이렇게 열심히 해준 덕분에 지구촌 가족들이 함께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우리 묘유님께 감사 올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질문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질문은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 보통 보면 가운같이 이렇게 액자에다가 귀한 말씀을 새겨서 걸어놓고 매일 대책에서 이렇게 보면서 깨가 쏟아지게 잘 사는 가정이 되려면 어떤 귀한 말씀을 이렇게 써드리고 싶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덕분 서클은 결혼이 남녀가 하는 결혼도 결혼이지만 예, 생각을 내려놓아 혼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동해서 하나 되는 것도 결혼이다 이런 단어를 써서 재미나게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남녀가 만나서 하는 결혼, 여기에 지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계속 이어내려올 수 있었던 것도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생명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이니까 먼저 이 지구에 오셔서 부부가 되어 자녀를 이렇게 인연되어서 부모 역할을 해준 모든 부모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지구가 나날이 한 발 더 갈 수 있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이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예, 지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부부도를 이루어 다 함께 잘 살게 되어 영원한 행복과 풍요를 누려 너무나도 감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되었을 때 부부가 깨가 쏟아지게 잘 사는 비법 하나는 한 말씀 쓰라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리라. 요한 말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초공사가 튼튼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요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면 다소 이렇게 살아온 과정에 이렇게 문화나 그 집안 가정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달라도 요즘은 또 국경을 넘어서 서로 부부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더라도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대못을 박아 놓으면 그 기초공사는 흔들리지 않다. 즉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개인, 내 아내 혹은 내 신랑, 내 개인으로 보시면 그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기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신 한 분 행복하게 하면 당신이 곧 전체이므로 전체가 다 행복해진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도와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를 전체로 보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즉 전체의 스위치를 당신을 통해서 올리겠다 이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실제로 전체가 도와줘서 가장 기본인 의식주도 힘들지 않게 해결되면서 전체를 향해서 사랑을 나누는 대원의 사랑으로 성화됩니다. 특히 두 분이 혼의 사랑을 내려놔야 대원의 사랑, 전체의 사랑이 되니까 혼의 사랑을 내려놓다 이걸 무심에 있는 사랑을 한다 이 소리니까 무심사랑과 대원사랑으로
부부가 함께 길을 걸으셔야지 지금 전체인 당신을 행복하게 그것도 영혼이 하면 전체가 다 행복해진다 하는 대표 주자, 대표 선수로 이 한 분을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됩니다. 개체인 내 아내나 내 신랑 행복도 이루어지면서 나와 함께하는 이 지구촌 가족 전부 다 본보기가 돼서 지구촌까지 다 스위치를 올려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이분을 통해서 본받게 돼서 같이 이루게 된다. 오늘 아침에 너무 좋은 질문해 준대요. 이 지구에 많은 분들이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많은 분들, 여러분들 옆에서 보면 가슴 아파하는데 그게 방법, 해결책 이런 게 명료하게 제시가 되어서 이렇게 결혼을 새로 하시는 분, 앞으로 할 분들한테 요거 한마디 갖고 해보세요. 그럼 끝장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모두가 행복하는 그날까지 깨가 쏟아지게 살 수 있다고요. 자, 오늘 아침에 액자에 쓸 문구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당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리라. 당신이 곧 전체니까. 이런 마음을 한번 해보세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